안녕하세요. 게임 찍먹 전문 겜노인입니다. 오늘 고정 게임 탐방은 더블 드래곤 5입니다. 영화화와 함께 더블 드래곤 라이선스가 마구마구 퍼지던 시기에 만들어진 덴마크산 격투 게임입니다. 1994년 메가드라이브의 성능을 제대로 느낄 수 있죠. 10명이 캐릭터부터 다양한 기술까지 수작으로 굴렸습니다. 스타일은 스트리트 파이터 2를 따라했지만 나름의 개성을 찾으려고 노력한 흔적들이 제법 있습니다. 손발로 나눠 6개의 버튼을 모두 사용했고 페이탈리티와 흡사한 오버킬이라는 요소도 있었죠. 오버킬은 특정 캐릭터가 특정 기술에 의해 사망할 때 나가는 요소입니다. 숫자가 적어 찾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4가지 게임 모드도 지원하고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스토리 모드는 나름 괜찮은 평가를 받았죠. 아쉬운 부분은 밸런스였죠. 캐릭터 간의 격차가 제법 이상했습니다. 영화의 특징을 살린 것은 좋았지만 어설픈 선혈 효과와 다소 황당한 오버킬 과정은 아쉬움을 남겼죠. 게임은 이후 슈퍼 패미콤과 재규어 콘솔 등으로 이식됐지만 1994년 나온 게임 하나에 무너져버리죠. 네, 맞습니다. 테크노스의 아케이드 격투 게임 더블 드래곤 때문이죠. 이 게임은 자연스럽게 묻힙니다. 그래도 본가 시리즈 중 하나로 불리고 있고 나름 마니아들 사이에서는 화제가 된 게임입니다. 영상은 더블 드래곤 중 한 명인 빌리로 다수의 스테이지를 진행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나름 선전했습니다. 크크. 남은 영상도 재미있게 감상해주시고 혹시 보고 싶은 게임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로 편히 남겨주세요.
Match one, fight! Match two, fight!